298,0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은는 동사는 2018년 6월 1일 효성의 산업자대 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신설되었고, 주요 사업은 산업자대와 기타로 구분됨. 산업자대 부문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티어 1 업체가 주요 고객임. 주로 타이어 보강제, 시트벨트 슬래시 에어베그용 원사 및 원단의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짐. 섬유 부문은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섬유 소재로서 주로 의류용으로 사용되는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원사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8년 6월, 주, 효성의 산업자대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화학섬유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타이어 코드, 스틸 코드, 안전벨트 및 에어베그용 원사 등 산업용 원사를 주로 생산하며,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등 의류용 원사도 생산함. 대시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울산, 대전, 전주 등의 공장을 베트남, 중국, 유럽 등지의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스판덱스의 수요 부진 및 공급 과잉에도 타이어 판매 증가에 따른 타이어 코드 및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인 제품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외화 환산 손실 증가 등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해상 풍력의 성장으로 탄소섬유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타이어 코드의 견조한 수요, 방탄복 수요 증가에 따른 아라미드의 성장, 설비 증설 효과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10일 기준 개장 전 효성첨단 소재의 시가총액은 1조 8,7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55위입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상장 주식수는 447만 9,948주입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퍼은 10.33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5,9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5,1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419원이고 추정 EPS는 42,28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53배, 164,97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02,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83억 원, 342억 원, 4,37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29억 원, 68억 원, 3,300억 원입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03.09% 사인이고 유보율은 2,372.60%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52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417,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17,5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15,2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종가는 417,500원이며 주가가 효성첨단 소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종가는 417,500원이며 주가가 효성첨단 소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효성첨단 소재은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200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1700신한주, 삼성에서 1601흔세주, 키움 증권에서 1601흔주, 유진증권에서 138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293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207주,
키움증권에서 1,609주, NH투자증권에서 1,300도주, 삼성에서 1,22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62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4,61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효성첨단소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